2015년부터 계속 브라질 국채를 축복이다. 네. 보라색이 수익 지수입니다. 네. 2년 전에 투자한 사람은 400에서 지금 600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50% 주식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앞으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점선처럼 5년, 10년 동안은 연간 20% 수익은 편안하게 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에 가장 투자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파이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소장님이 보시기엔 비트코인에 네.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투자 가치가 있나요? 비트코인은 이제 그 금이죠. 사실은 10년 전에는 쓰레기고 뭐 튤립이고 온갖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금입니다. 사실 금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금 가지고 다니기 힘들고 또 채굴도 채굴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금도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약점이 몇 개 있죠. 약점이 있지만 지금은 뭐 양자 컴퓨터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금보다 편합니다. 네.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뭐 10년 전부터 금에 대해서 자기 총 재산 5%를 갖고 있으라고 제안을 했고 그 10년 동안 이제 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물론 부동산도 많이 올랐지만은 집사람 입장에서는 좀 처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처분량을 비트코인으로 지금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격 흐름상 한 1억에서 8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해는 조금 조정이 왔다 갔다 요 뭐 먹구름 이론상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1억에서 8천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네. 이제 할 거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높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소장님은 앞으로 미국 금리가 1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서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먹구름 이론인데요. 제가 2021년 3월 달에 미국 금리 5% 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3년 전에. 그 3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 먹구름 이론입니다. 이게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SK를 거꾸로 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금리가 제로고 밑에가 이제 10%입니다. 보시면은 81년도부터 금리가 15%에서 제로까지 내려온 거죠. 2008년까지. 제로까지 내려와서 이제 먹구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질 때 이제 비가 올 거다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했고 5%까지 미국 금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10%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10% 이야기는 요 초록색 선입니다. 초록색 선이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선이거든요. 우리가 캔들이라 그러는데 캔들 60개를 갖다가 평균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면 댐과 같이 결코 안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너졌어요. 5% 올라갈 때. 무너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돌아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산 봉우리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런 일이 이제 저는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는 뭐 10%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다들 생각하시는데, 물론 10%까지 가면 전 세계 난리 날 겁니다. 뭐 주가, 다우 폭락하겠죠. 다 폭락할 건데 금리가 15%에서 제로까지 간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제로에서 다시 10% 가는 거는 못 믿겠다. 이것도 좀 약간 상식이 안 맞죠. 사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금리가 15%에서 제로 갈 때는 모든 자산 가격이 다 급등하게 돼 있죠. 다우도 30배 올라갔고 다시 뭐 10%까지 안 가고 마이너스 간다? 이거는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가 마이너스 갈 수는 없잖아요. 제로에서. 네. 그러니까 금리가 그럼 마이너스 안 가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돌아서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금리가 6%라든지 10%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상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섭죠?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금리를 어쨌든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제 인하를 할 당연한 그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파도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3%까지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금리가 계속 저는 그 급등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금리를 인하했다가 결국은 다시 상승할 거란 얘기신 거잖아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5%에서 저는 3%까지는 내려간다고 보고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식 좋아지죠. 올해 1년 동안은 금리 한 두 번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주가도 조금 더 올라가는. 그렇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이 장기적인 흐름을 또 물가도 지금 뭐 9%에서 3%까지 내려왔다가 사람들이 또 반등하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가도 저는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부자들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다.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1년 수익률이 30%다.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네.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모 금융 지주에 제가 브라질 그 기획을 했고 실제 브라질 갔다 왔고요. 네. 저는 그래서 2015년부터 계속 브라질 국채를 축복이다. 우리 지구상 물론 이제 브라질 국민들한테는 나쁜 거죠. 왜냐하니까 10%씩 그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니까. 네, 그렇죠. 수익률이 10년이면 100%입니다. 그죠? 매년 10%씩이니까. 여기 브라질 국채 투자 수익 지수 흐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제가 뭐 제일 두꺼운 걸로 녹색으로 큰 댐 이렇게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까만색 선은 그 한국하고 브라질 헤아라고 해야 환율이고요. 환율이 2011년도에는 약 650원에서 200원까지. 그죠? 이게 뭘 말하냐면은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관계에서 브라질은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인 겁니다. 한국 대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20년 동안 한국 대비해서 북한이 된 겁니다. 700원에서 2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반대로 한국은요.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선진국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변화가 이 좀 불행하지만은 한국이 이 초록색 선을 브라질 헤아라가 뚫어버렸어요. 이걸 뭘 말하냐? 앞으로 10년은 한국이 브라질 대비해서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게 지금 녹아 있는 겁니다. 보라색이 예. 수익 지수입니다. 네. 브라질에 투자한 사람들의 지수인데 2년 전에 투자한 사람은 400에서 지금 600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50% 주식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1년 전에는 한 30% 수익 나 있고 더 재밌는 거는 앞으로 환율이 네.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점선처럼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10% 이자가 있고 그것도 비과세거든요. 거기다가 환율 10% 하면은 연간 최소한 저는 5년 10년 동안은 연간 20% 수익은 편안하게 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년 동안에 가장 투자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라질 국채가. 브라질 국채 아까 만기 이제 돌아오신다는데 그럼 다시 넣을 생각이세요? 저는 무조건 저는 30년, 40년 계속 롤러만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제 원헤알이 지금 250원 수준인데 이게 한 500원, 1000원 가면은 제 원금이 막 4배 되니까 그때는 팔아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계속 그냥 국민연금보다 한 3배 정도 좋거든요. 국민연금보다 3배 정도 좋은 그런 장기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금이랑 채권,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 비율을 조금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파이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주식 한 20%, 네. 그다음 물가채 한 10%, 네. 그리고 비트코인 한 2%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의외인 게 비트코인은 2%만 잡으셨더라고요. 네. 대신 브라질 국채는
예, 20% 잡았습니다. 네. 20% 잡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우리가 다들 많이 가지고 네, 있으니까 네. 부동산 비중을 좀 줄여야겠죠. 사실은 다들 부동산 비중이 한 70% 되잖아요. 그렇죠. 70, 80 되죠. 네, 그래서 부동산 쪽을 조금 줄일 뭐 평수를 작게 하든지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는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대출을 받으실 때도 저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길 바라고요.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 떨어진 시점에도 결국은 오를 거니까 고정금리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저는 이런 말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그런 하이퍼 인플레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그냥 고정금리가 낮을 때 막 바꿔라고 바꾸어라고 요즘 막 네,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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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때 그냥 못 이기는 척 고정금리로 저는 바꿔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네. 이것도 주식도 있지만 사실은 주식이라기보다는요. 농수 산물 ETF로 저는 추천합니다. 물가채도 이제 물가 ETF, ETN이나 이런 거고 농수산물 ETF가 저는 앞으로 그 우리 그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Fiat Money 재앙 그게 대비해서 그리고 또 환경 재난도 사실은 가장 그 영향을 주는 게 농수산물이니까요. 환경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Fiat Money 재난이라든지 이런 재난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꼭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향후 10년간 최고의 상품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까 제가 추천한 게 물가채라든지 금이라든지 네. 농수산물 ETF라든지 네. 뭐 브라질 국채 이런 것들이 저는 물론 이 비트코인도 네. 근데 그 비트코인 2%셔가지고 아, 왜냐니까 평생 저는 채권 펀드 매니저였고요. 되게 성격이 보수적이고요. 그 제가 모르는 또 혹시라도 그런 리스크가 네. 원래 금이라는 거 수천 년 동안 인정받았지만은 네. 아직 비트코인은 이제 10년 인정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저도 뭐 비트코인을 믿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그 제가 마지막으로 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카카오 이 내용인데요. 카카오에서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큰 피해를 봤을 겁니다. 카카오 대장주였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하락할 때 폭락할 때 전혀 어떤 시그널을 안 준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은 시그널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먹구름 툴로만 보더라도 네. 약 두 달 이상 도망가도록 이런 어떤 시그널을 맹백하게 주거든요. 지금은 그 우리 사실 이 전 세계가 우리가 막 전인 미답의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이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비교 우위에 의한 자유무역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잘 살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자유무역이 없어지고 이제 탈세계화를 각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공학적으로도 이 이자율이 이 제로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이 가격이 뭐 이자율이 마이너스 가서 가격이 뭐 우리가 말하는 발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디 갈지를 모르는 그리고 금융공학적으로도 지금 그 미래를 모르고 경제학자들도 미래를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개인들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들이 혹시 가능하면은 자신만의 툴을 좀 확보를 이번 기회에 먹구름 이론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뭐 깊은 고체 유튜브인데 거기 한 20개 정도의 강좌가 있는데 그것만 다 봐도 사실은 이 먹구름 이론이 뭐 별거 아니네. 그래서 저는 꼭 그 우리 개인들이
뭐 제가 이렇게 물가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개했지만은 굳이 주식을 하겠다면은 주식을 하시겠다면은 이런 그 간단한 어떤 개인의 툴을 본인이 꼭 이렇게 구비를 했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